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그 8강 경기 3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준결승 진출팀이 모두 다 가려지겠습니다. 자, 오늘 그 8강 두 번째 경기. 자, 오늘의 첫 경기. 올해도 우승 후보를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와 왕중왕전 최대 이변의 팀입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8강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스나 장성호 해설위원과 오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익대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말 모르겠어요. 가늠할 제가. 수 없는 나이예요. 네. 네. 조봉원 감독님이 뭐 3년 정도 선배라고 하니까 한 네. 60은 성균관대가 올 시즌 이 코스프 왕중왕전도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타순이 구성도 있습니다. 네. 첫 경기 뭐 동의대전에서는 그렇게 활발한 타격을 펼치지 않습니다. 네. 제주국제대학교는 선발 투수 안은민 선수고요. 마스크 최인혁 선수가 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은민 선수는 네, 자책점, 네, 자책점이 한 점밖에 되질 않아요. 예. 소주급의 피칭이었는데요. 그러나 익수 잡아냅니다. 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3루 잡았습니다. 제자리에서 1루에 선구 네. 아웃입니다. 아, 뭐 최적의 라인업이라고 이현수 감독은 생각을 하는 거 있는 예. 것 같아요. 걷어 올렸습니다. 파울 지역. 조현우가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주국제대학교의 1회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타순이에요. 고동현, 또는 원성준 선수입니다. 최진혁, 박재형, 심규빈 선수가 외야를 책임지겠습니다. 자, 김영준 선수거든요. 네, 예. 12이닝 소화를 하면서 삼진을 10개를 잡았고요. 안타를 6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10시부터 이제 준결승 1경기와 이제 1시에 준결승 2경기가 이제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땅볼입니다. 유격수 원성준 전진 1루에! 야, 세이브예요. 빠르네요. 팀이에요. 예. 번치 보내기 번트인데요. 아, 잘 됐어요. 예, 지금 잡아서 1루 던져봅니다. 1루 아웃이고요. 3루 네. 3루까지 갑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기가 베이스 러닝이 예. 나왔습니다. 고동현 선수 3루까지 네. 이번 대회 안타가 없죠. 예. 네. 그런데 타점은 4개예요. 네. 네. 중견수 쪽 잡았고요. 3루제 홈으로 뛰어봅니다. 홈으로 들어옵니다. 선취 득점 제주국제대학교. 아, 야구 잘하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득점을 올리는 공식 같은 거거든요. 예. 네. 안타 이후에 사실 뭐 보내기 1라운드 통과하면 우승이고 네. 동의대 잡으면 우승이고. 네. 네. 정보문 감독님 죄송합니다. 네. 자, 오익스 쪽 심규빈 잡아냈습니다. 오익스 플라이 아웃 이렇게 3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대학교는 기분 좋게 선수예요. 4번 예, 타자입니다. 네. 예선전 성적은 좋은데 첫 경기 안타가 없었죠? 아, 잡혔어요. 라인 드라이브. 그렇습니다. 풀 카운트. 타석에 원성준 5번 타자. 자, 타격이 됐고요. 중견수 쪽입니다. 중견수 고동현 처리합니다. 아,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아, 어깨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최강양호에서. 네. 3루가 빠진 안타. 성균관대학교의 첫 안타 고영우 선수가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체인지업 같은 그게 이제 타석에서 효과가 좀 있어야 돼요. 네. 자, 땅볼입니다. 3루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이승현 3루 땅볼로 물러납니다. 자, 이렇게 안우민 선수는 실점 없이 또 때리는 순간적인 힘을 모으는 이 스윙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네. 그러나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홈런 타자들이 갖고 있는 사실 약점이죠. 예, 그러니까 우투수가 던지는 그러니까 이현수 감독은 좀 쓰기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현수 예. 선수가 유격수 원성준 1루에 뿌렸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너는 사실상 노리지 않으면 공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야 돌아왔죠. 야, 바깥쪽 스트라이크아웃. 지켜만 봤던 최윤혁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강보현 타격 높게 떴습니다. 윅스 쪽 김진영. 김진영 잡았습니다. 네. 어렵게 잡았어요 지금. 예. 네. 예. 거기에 또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원아 잡았고요. 일루에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결대로 치는 거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자, 잡아당겼습니다. 빠졌어요. 페어볼입니다. 자, 박지영 일루 돌아서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성균관대 장타가
이상 이후에 나왔습니다. 자,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잘 잡아당겼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대로 치라는 거예요. 아, 예. 좋은 찬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심규빈 최고부터 네. 공략. 그러나 내야 투수가 잡나요? 네. 투수. 지금은 예. 네, 삼루수가 처리를. 공을 얻는 방법들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낙선수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중견수 쪽으로. 자, 오중간, 오중간. 자, 오중간에 떨어집니다. 아, 네. 네. 1루까지 못 간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이어지는 이 3회에서 만약에 추가점을 내면 이 공격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예, 최고 공략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쪽입니다. 박재형 잡았고요. 자, 이루자는 3루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냥 뛰면 되니까. 그냥 뛰어야죠. 네. 자, 여기 역시 땅볼. 원성준 1루에 아웃입니다. 3아웃, 잘루 3루. 득점하지 못했던 제주국제대학교의 3회 말이었습니다. 경기를 이제 두 경기 다 중계하거든요. 예, 예. 피할 수 없네요. 그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아파요, 맞았어요. 지금. 최진혁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선두타자 출루합니다. 자, 2회에 이어서 3회도 성균관대가 이제 참 원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 자, 땅볼이에요. 1루수 잡아서 1루에 포스아웃 1루에 던지지 못합니다. 이 하나 더 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 타격은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고동현 잡을 수 있습니다. 고동현 잡아냈습니다. 잘루 1루 이번 이닝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똥인지 된장인지. 예. 빠졌어요. 예. 안타를 만들어낸 예. 김민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타구 자체가 지금은 원성준 선수가 처리하기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3차원 뭐 2차원 이래가지고 대봐야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네. 대부분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로 바꿔놓는 게 중요하죠. 네. 자, 이를 훔쳐내는군요. 뒤로 빠졌어요 지금. 아, 그런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리규에. 그럼요. 없죠 거의. 네. 네, 지금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잘 맞았어요. 자, 이 타구는 탐장 원본으로 맞춥니다. 추절을 불리드리는 큼직한 타구. 1타점 1루타 김진영. 야, 펀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야, 일단은 뭐 김진영 선수가 공략을 잘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2루 주자였던 김민성 선수가 2루 쪽에서 계속 주루 플레이 투수를 어떤 그 요구를 했는데 결국 공 가운데로 몰렸어요. 예. 그리고 또 살짝 높았고요. 네. 3루 갑니다. 야, 아, 3루 가네요. 빈틈 보이면 그냥 계속 뛰죠 지금. 대학교가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땅볼이에요. 자, 주자 3루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런아웃 걸렸고요. 강보현. 자, 3루 계속 네. 지금 걸려 있어요. 태그를 못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주루 플레이를 잘해줬죠. 예. 네. 그 사이에 지금 타자주자가 2루까지 갔습니다. 네.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노볼 투 스트라이크 네. 바깥쪽 삼진으로 물러나는 최윤혁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대학교 4회 말에 한 점을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이 깨지고 있죠. 네, 최근 그렇죠. 야구에서는 자, 이승현의 타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두 번 모두 다 땅볼로 물러나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스코어는 차이가 나요. 성균관대 반격이 필요한데요. 3루 강세 빠져나갑니다. 강보현. 자, 기록이 이제 자, 이번 타격이 됐고요. 지금 1루 잡았어요. 네, 그리고 더블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자, 이건 미스죠. 예. 지점 15.6km의 투구. 구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았어요, 스윙. 그리고 낫아웃 사운드에서 아웃입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이명준. 자, 이제는 투수 타자 모두 중요한 시점 타격이 됐고요. 그러나 역약수 원성준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스피드로 봤을 때는 슬라이더 같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슬라이더를 네, 잘 맞았어요. 자, 잘 맞은 타구입니다. 좌익수 뒤쪽 좌익수 쫓아갑니다. 잡았어요. 최진혁 지금. 잡아냈습니다. 자, 끈질긴 승부 끝에 고동현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는 그러니까요. 네. 그 기세가 그 어느 팀보다 또 강한데 그렇죠. 자, 경기도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박지영이 타고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이번엔 타격이 됐고요. 일루수 조현우가 잘 잡았습니다.
직접 베이스를 찍으면서 원아웃을 만듭니다. 야, 바운드가 지금 애매했는데 처리를 잘해줬어요. 네. 자, 공이 느려도 타자를 압도할 수 있다는. 네, 들어왔죠 지금. 야, 이번엔 들어왔어요. 삼진입니다. 최진혁 삼진. 자, 김영준 선수가 그래도 5이닝은 버텨줬어요. 그럼요. 자, X 쪽. 자,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잡았습니다. 모습이네요. 최진혁 다이빙 캐치. 앞카운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기본적으로 마운드의 힘이 뒷받침해 줬거든요. 네. 네. 자, 지금도 땅볼. 일루스 이승현 선수가 직접 잡고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들이 좋은 또 이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커버 네. 올렸어요. 멀리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겼어요. 조현우의 솔로 홈런. 달아나는 홈런포를 가동하는 제주국제대학교입니다. 야, 정말 벼락 같은 홈런인데요. 예. 야, 지금 빠른 공이 아니라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짧게 휘는 지금 네, 컴패스트볼에 가까운 지금 슬라이더로 봐야 되는데. 예. 야, 네, 무섭네요. 조현우 선수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예. 저는 예. 반드시 점수를 다시 따라가 아니 뭐 달아나는 점수를 내야 될 이 상황이었거든요. 오, 몸에 맞는 볼. 맞았어요 지금. 상황으로 표현하시네요. 예, 굉장히 올드하신 예, 예. 캐스터예요. 자, 2루에 늦었어요. 아웃입니다. 자, 도로 저지하는 강보현. 그러나 화면 보고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네. 네. 어제 저한테 구박하셨잖아요. 잡았어요. 자, 직선 타고 네. 잡아내는 정혜빈. 김동현 선수는 이번 타석도 범타로 물러납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간 빠져나갑니다. 성균관대학교에게 필요했던 안타 원성준이 만들어줬습니다. 했겠습니까? 장타 때려내라고 기용을 한 거거든요. 예. 자, 중견수 쪽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대타 성공. 장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주제를 불려놨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오, 잘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이타구가 담장을 담장 바로 앞이에요. 담장 바로 앞입니다. 자, 주자 두 명 모두 다 홈을 밟을 수 있습니다. 2타점 1루타 성균관대학교 역시 한 방에 있군요. 3대2 한 점 차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죠 이제 예, 경기. 예. 오늘 경기 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구도 끌어냈습니다. 예. 안타가 됐습니다. 1루자 3루 이미 돌았고 홈으로 옵니다. 동점이 됩니다. 3대3 동점. 성균관대 저력 7회 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뭔가요 지금? 3대0으로 쉽게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자입니다. 2루 볼이 가졌어요. 자, 그러나 3루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되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날카롭게 갑니다. 빠져나갔어요. 1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타점 또 한 번의 2루타 성균관대학교 역전 만들어냅니다. 야,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성균관대. 와. 예. 야, 이 경기를 이렇게 뒤집나요? 성균관대 더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예. 6회까지 안타수보다 더 많이 예, 만들어내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 투아웃 상황에서 이제 심규빈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 높게 뜨고 말았네요. 놓쳤어요.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격수 김민성이 이타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주자 홈으로 들어왔고요. 성균관대학교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네. 야, 지금 이 정혜빈 선수가 놓쳤죠. 예. 오늘 이거 치명적인데요. 그렇죠. 오늘 경기 실책이 안 나왔는데 네. 첫 실책이에요. 야, 또 바람이 불었나요? 아, 이게 뭐 오늘 경기 이제 스코어가 어떻게 되면서 승패가 어떻게 날지 예. 모르겠지만. 예. 자, 일루에서 또 빠졌어요. 네. 자, 빠지고 맙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홈은 늦었고요. 타자전 1루까지 또 하나의 실책이 나오고 맙니다. 야, 이렇게 되면 제주국제대는 역전을 당한 이후에는 예, 네. 자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자, 제주국제 선수들이 정말 여기까지 너무나 잘 왔고 특히 이 16강전에서 마지막 스퀴즈로 이겼을 때는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야, 이게 역전 대부분 있어요. 예.
자 이번에 잘 맞았죠. 결국 김동현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X방면 안타 이루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자 비기닝의 비기닝이에요. 예. 7-3입니다 야 거침이 없네요 성균관 대타선이. 예. 자 그동안 또 좀 답답했던 김동현까지 일대요. 네. 하, 진짜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잘 맞았어요 지금도. 이번 타구도 멀리 뻗어 가는데요. 그러나 중견수 고동현이 처리했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모든 점수가 나온 성균관대학교 7점을 지금 예. 스코어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을 편안하게 던지죠. 그렇죠.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정회빈 세 번째 타석. 그래도 2-0까지는 뭐 더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홈런 맞고 나서 분위기가 상당히 굳었었는데 자 파울 지역 최진혁 파울 지역에서 처리합니다. 투아웃입니다. 저는 나 이게 내가 이제 우리 성균관대가 쿠스프랑 진짜 뭔가 인연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넣겠다고요. 네. 자 잡아냅니다. 강원화의 타격은 중견수 박재영에게 잡히고 말. 너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좋은 경기력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지금도 잘 맞았어요. 네. 중견수 쪽 안타가 나왔습니다. 고영우의 안타 번트 자세입니다. 아 걸렸어요 지금. 아 걸렸군요. 일루에서 아웃이에요. 근데 최경빈 타격 땅볼 유격수 김민성 일루에 뿌렸습니다. 투아웃이 됐습니다. 타자 이면우 최고부터 공략. 자 멀리 나가는데요. 네, 오중간 갈랐습니다. 오중간 갈랐고 일루자는 3루 이미 돌았고요. 자 타자 주자 이면우는 3루까지 3루 3루에서 세이브예요. 3루 타 1타점 연타석 안타 그리고 연타석 타점 이면우입니다. 야 2사 이후에도 예, 추가점을 내는 성균관대입니다. 2사가 되면 투아웃이 되면 좀 가능성이 좀 적게 느껴지는데 네, 점수는 많이 나네요. 야, 또 불러드리네요. 또 나타네요. 박지영 선수가 1, 2간 빠지는 안타 1타점. 박지영도 역시 연속 안타 그리고 연속 연타석 타점 그리고 오늘 3안타 경기를 합니다. 네. 되고 있으니까 네. 본인도 욕심이 나죠. 잘 맞췄습니다. 오익스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익스가 잡아냈습니다. 3아웃. 제주 국제에 대해 공격력을 봤을 때 충분히 동점 내지는 역전을 경기 후반에 만들 수도 있는 다시 분위기를 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네. 저는 만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요. 네. 중견수 박지영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전 16강에서도 3-1로 뒤지고 있다가 9회에 뒤집었잖아요. 그럼요. 네. 오늘도 실책 없이 팽팽하게 긴장감 잘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중견수 앞에 안타. 자 중견수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뛰죠. 1루로 갑니다. 자 버린이로 빠졌어요. 해나가는 팀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자 그러나 1루 땅볼 투아웃이 됐습니다. 1루전 3루까지. 자 홈런을 얻어맞았던 조현우와 대결 땅볼이에요. 유격수 원성준 1루에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 3아웃 잘루 3루 8회 말 제주국제대학교 공격 득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아, 비방용은 저도 많죠. 아 그렇죠. 유격수 땅볼 1루 언바운드예요. 아, 지금 네. 네 되면서 손주원 대타 투수 옆 스쳐서 빠져 에이. 나갑니다. 야. 자 3루까지 가나요? 3루의 공성구 그러나 3루까지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야 이것도 행운의 안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배트 완전 지금 끝에 맞았는데 투수와 지금 네 스치고 이, 스치고 네. 절묘하게 빠져나갔죠 지금. 예. 무로 끌려가는 예, 스코어라 생각을 하겠어요. 예. 자 이번에도 어려운 타구 2루 2루 자 2루에서 아웃입니다. 아웃이죠. 네. 예. 다시 한 점을 냈습니다. 예. 강원화 선수가 잘 잡고 2루에 토스했는데 약간 좀 더듬었지만 아웃이 됐고요. 그 사이에 3루자 홈을 밟았습니다. 자 10-3 결국 7점 차가 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신장도 좋은데다가 공도 사실 뭐 위력이 있고 자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일루자 움직일 수 없었고요. 파울 플라이 아웃. 네. 야, 3구 3진
대타로 나와서 삼진으로 물러나가는 안동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는 오늘 수고 팀에 지금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자, 어느새 이용호 선수가 4학년이에요. 그렇죠. 네. 주승우 선수. 네. 네. 자, 이타구는 안타가 됩니다. 네. 우중간을 갈랐어요. 자, 박지영 선수가 길게 던져줘서 2루까지 던져줬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2루타 정혜빈. 그렇게 선수 마가 파악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기억에 남는 선수가 이용훈 선수인데, 자, 볼넷으로 또 최윤혁 1이닝 소화를 했고 작년 시즌에는 61과 3분의 2이닝 소화를 했습니다. 네. 이 대학야구가 경기가 많이 없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이닝이에요. 그렇죠. 네. 자, 먹힌 타구 2루수 잘 처리했습니다. 자, 2루를 지키고 있던 이면우 선수가 처리를 했네요. 스트라이크. 자, 9회 주자 2루와 3루에 나가 있어요. 투아웃 풀카운트. 자, 잘 맞은 타구 같은데요. 네. 타구 뻗어나갑니다. 우중간을 갈랐습니다. 3루자 2루자 모두 홈인. 자,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강원아 3루까지 갈 수 있습니다. 2타점 3루타. 야, 강원아 선수가 지금 2루에서 3루 오면서 넘어질 뻔했어요. 예. 네. 그런데도 끝까지 중심 잃지 않고 3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추가 실점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제주 국제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였는데. 네. 자, 이 아쉬움이 또 많이 한편으로는 나기도 하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용원 선수가 좀 깔끔하게 경기를 좀 끝내줬어야 되는데. 네. 두 점을 추가하면서 끝까지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 아, 머리 뒤로 빠졌습니다. 자, 발드피치가 나왔고 3루에 있던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강원아가 홈을 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6. 모습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역전을 당하더라도 이제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 루상이 주자는 없고요. 아, 빠졌군요. 볼넷입니다. 고동현 볼넷으로 걸어나갑니다. 그 많은 점수차가. 네. 아, 일루 잘 잡고 베이스를 직접 이오니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10대6 성균관대학교가 이번 시즌도 4강권에 일단 먼저 올라갑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승리, 제주국제대학교는 아쉽게 8강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